3일 클리어하겠네. 그러게요. 야, 너도 두탄창이냐? 보자, 어디까지 했지? 머신건. 현상금 사냥 군 받았구나. 일단 뜬 김에 이 친구 씁시다. 어쨌든 훈련장 기장정 속도랑 방어 30. 나무 광양 위력에 좋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긴 한데 일단 가보죠. 생각해보니까 8단계부터 판도라 도전하는 거 아니었어요? 다 일단 도전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 날개랑 지금 총 나왔으니까, 권총 나왔으니까 권총 나온 김에 이 친구로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 친구가 권총 전설 잡으면 얼마나 괜찮을지 궁금하긴 했거든요. 죽어라. 상자 다 부숴준다. 상자를 다 부숴줘. 세상에. 경로의 돈파. 날개가 사기긴 사기인데 좀 그렇더라. 날개 없이 좀 깨보고 싶어. 아니면은 그냥 길 가다가 구하는 거 모르겠고 어제 그 무탄처럼. 여기서부터는 함정이 고정비로 변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써져 있던 것 같던. 그렇게 써져 있던 기억이 있긴 한데. 얘한테는 대시를 아껴야 되니까. 속도의 반지 있어서 그냥 피해진다. 날개어도 이제 속도의 반지가 있다고? 로게 런처 마이더스의 반지. 반지 때문에 나온 건가? 아니다, 로켓 런처. 나쁘진 않아요. 그 데미지가 그냥 자체적으로 데미지가 높아가지고. 아닌가? 팔지면 어쩔 수 있나? 선택지 영 애매해가지고. 음식점 바로 나오네. 뭐 팔아요? 나이스! 새우튀김. 아, 이거 볼 때마다 반갑더라. 새우튀김은 진짜 볼 때마다 반가웠더라. 강인함도 있고 고정대도 있고 최대 체력도 높고 말이야. 뭐 팔아. 와! 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반가운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 가져가요. 오케이. 와, 할아버지 이제 장사를 좀 할 줄 아시는구나. 바로. 야, 뭐냐 이거? 이게 뜨네? 잠깐만, 방어력 얼마야? 아, 괜찮아. 방어력 어차피 높이 왔어. 아주 그냥 성공한 거지. 아주 봐봐. 아, 벌써 세잖아. 아유, 와, 전설이다. 괴물 저격, 나쁘지 않은데? 바로 끼고. 중보네, 중보는 이거 써야지. 야, 중보야. 야, 그래, 봐. 어딨냐? 대충 손 맞을 건데? 그렇지. 아! 먹으면 안 됐는데. 필요 없고. 들라나? 어딨어요? 와! 우와. 이속은 인관이죠. 스펙 끝났는데. 들어가서 먹고 바꾼 다음에 이브레임. 와. 어머, 이게 네 기둥이었니? 이거 써도 셀라나? 이거 써도 된대. 어? 어? 야, 니브레임 이렇게 빨리 깨보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나 지금 하드팔 맞지? 맞는데, 하드팔인데? 어머나 세상에. 포만감 감소에 최대 체력 중보네.
와 미쳤다. 그냥 미쳤다 이건. 방이남, 이야 방이남. What? What the fuck? 와. 와 아저씨 그렇게 살고 싶으셨어요? 와 아저씨 이렇게까지 살고 싶으셨구나. 야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나중에 세팅하고 들어가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보스가 얼마나 빨리 죽으려나. 그러게요. 일단 얘도 들어가자마자 나니까 일단 들어가서 스프링 신발 준비해주고. 요 투납 우리가 왔단다. 무적 타임. 야 8단계 맞아? 이거 8단계 맞지? 잘가. 나 혹시 스피드런 하고 있니? 아니지? 나 스피드런 하고 있는 거 아닌데? 이상하다. 뭐 줄 거예요? 체력 올립시다. 모루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체력 올릴게요. 드라보. 아, 대시 액션은 6발인데. 탄창 8발이니까. 어색하네. 안녕, 종보야. 아, 한 타임 안에 끝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것도 올려야 되거든요. 아, 이거 지금 그냥 올릴게요. 없다고 하셨던가. 엔비로 또. 자, 일단은 여기서 스프링 신발 교환해 두고요. 전전 한번 하고. 요 엔비로 보는 패턴 먼저 써줬으면 참 고맙겠는데 저거 먼저네. 잘가. 없었습니다. 버프 위력? 위력? 크릭? 공속? 공속은 딱히 의미 없고 그럼 위력이지. 내려갑시다. 골렘골렘아 내가 왔어. 방... 방뚤 없는 거 조금 그렇긴 한데 방뚤 없어도 뭐. 안녕하세요. 아 1분 안 걸렸죠. 이거 지금 깨는데 1분 안 걸렸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지불 망치 받고 바로 중보네. 에휴 중보야. 죽는다. 솔직히 방에서는 수압할 일 없고 그냥 보스방 때 그냥 버프 받는 식으로 합시다. 그게 맞겠네요. 상황보니 무사고 달라지는 거니까. 아닌가? 두 발 같이 박으면 그게 더 센가? 모르겠네. 어느 게 더 센지 혹시 아시는 분? 일단은 여기서 이제 바꿔주고. 요 슬라임 너는 어? 빨간 슬라임 아니면 어떻게 될 건데? 와 바로 한 탄창 한 탄창에 바로 저어가는 것 같은데? 그죠? 한 탄창 반? 됐어.
엔감 50%요? 그럼 두 발 동시에 맞춰야 된다는 거네. 뭐 더 이득 보려면은 30% 가야 되고. 아, 세 발 동시에 꽂아야 되고. 하, 그렇군요. 일단은 모루 떴으니까 일단 모루 찍고. 자, 뭐 뜰까? 폭발 생성. You're great. 좋습니다. 왜 이렇게 폭발 잘 뜨지? 저거 하나뿐이야? 아니지? 박쥐였던 거 같아요. 지금 박쥐였던 것이거든요. 솔직하게 이번에는 뱀파이어 아저씨가 뱀파이어 아저씨가 살고 싶었는지 오만 걸 다 갖다 줘가지고 지금 되게 세긴 해요. 리브나야. 됐어. 라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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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총탄. 아 근데 지금 바꿔 낄게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아까 뺀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다른 거 구한다고. 아, 근데 구할 게 없긴 했어. 근데 일어나. 일어나. 반사가 있었나? 반사가 조선의 자존심이야. 반사가 있었나? 야, 씨 지금 너무 세잖아. 씨. 야, 너무 세잖아 이거는. 좀 적당히 세야지 이거는. 어, 대시 횟수 늘립시다. 어, 대시 횟수 늘리는 게 무엇보다 셀 거야. 그 무엇보다 대시 횟수 늘리는 게 될 겁니다. 분간기가 활성화됩니다. 들어가자. 안내 좀. 볼 머니 파워 나 알거지 안 돼. 강아지 두 마리. 쟤네는 역시 좀 멀었네. 쟤네는 앞면이 너무 튼튼해가지고. 여기는 뭐 하는 곳인고? 아하. 정방. 아, 가까이서 쏘면은 확실히 그냥 그게 낫겠죠? 잠깐만요. 세팅 끝났죠? 로엘린. 시작합니다. 자, 버프 걸고, 하나. 안 된다, 안 된다. 역시. 여러 대가 많은 게 아니라 단타가 세야 된다. 어, 진짜 안 맞네. 뭐 한 두 대 정도 맞은 것 같긴 한데. 진짜 원하는 엑스가 안 맞네요. 물론 스프링 10번 때문에 좀 맞은 것 같긴 한데. 그건 넘어가고. 그럼 장 갈래 총탄 계속 끼면 되겠네요. 갈래 총탄. 기타 둘. 아, 네, 일단 깹시다. 일단 깨고 생각하자. 가미넬라 발차기 아저씨. 아저씨는 두탄창. 아저씨는 두탄창이시네요. 어디 갔어? 됐다. 사라지는 것만 아니었으면 이것도 두탄창 안에 끝났을 것 같은데. 탄창 두 번 안에 끝났을 것 같은데. 고슴도치야, 내가 널 위해 엄청난 걸 가져왔어. 7단계는 트라이 엄청 했는데 8단계는 한 방에 클리어하겠네. 그러게요. 야, 너도 부탄창이냐? 얘도 탄창 한 번에 대시 한 번이 있던 대치 한번 채우는 걸로 끝나네.
쎄도 너무 쎈데. 진짜 나 7단계 트라이 뭐 그 거기서 판도한 것도 있었지만 진짜 내가 판도라를 좀 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트라이를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지금 8단계는 한 번에 깬다고? 그것도 지금 역대급 데미지로. 야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너무 심하게 센데. 어떨결에 이 아저씨 먼저 스킨 보겠네. 아 진짜 너무 쎘다 이거는. 진짜 내가 요술봉 그때 했던 것도 쎘다고 생각했는데 아저씨가 너무 잘 줬어. 맞아요 진짜 뱀파이어 아저씨가 너무 잘 줬어. 뱀파이어 아저씨 이번에 살고 싶었나봐. 어떻게 그렇게 야 갈래총탄하고 돋보기 갖다 줬죠? 어떻게 그렇게 갖다 줄 수 있지? 그러게요.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에리차만 깼을 때 8단계 에리차 깼을 때